안녕하세요. 태안의 물개미입니다. 저희가 지금 명이나무를 수확하러 왔습니다. 명이나무 수확한 걸 보여드리고,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명이나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어요. 얘는 두 장밖에 없지만, 한 장은 자를 수 있겠습니다. 요걸 자르라세요. 요거를 밑에 있는 거 잘라, 밑에 있는 거 한마디로. 같은 잎이 있으면. 밑에 자른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얘는 밑에 막 옆에서 태어난 거잖아. 이걸 자르고 얘를 남겨놓는 거지. 이거? 얘는 얘를 잘라주고, 아, 얘를 자르자. 이거. 한 장씩은 꼭 남겨, 최소 한 장은 남겨야 됩니다, 최소. 얘는 두 장이 있어. 살려주자, 이렇게 많은 거 있으니까. 뭐 죽이는 건 아니지만. 이걸 잘라야지, 이걸 잘라야지. 다한 개에 두 장씩 있어.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세요. 내 자른다. 빨리빨리 해줘, 너희. 두 장씩이네, 다. 걔는 하나 자르자. 어, 잘라. 이거 한 개만 남겨. 최소 한개 남겨야 된다는 얘기인데, 두개 남기면 더 좋지만. 많아 보이지만 한 뿌리에 이렇게 두 개야. 얘도 잘라. 한 개만 남기. 참. 얘 잘라. 그냥 바로바로 해주세요. 이거 잘라. 잘라, 그거. 그럼 두개 잘랐어. 아니, 두개 자르는 건 상관없어.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. 10개 있으면 9장 자르고 8장 자르면 되지. 오케이? 됐어. 그거 놔두시고요. 여기로 가, 앞에 걸로 합시다. 내가 자꾸 땅을 잘랐구만. 그거 겉에 있는 거 내었어. 이거 잘라주세요. 냄새, 마늘 냄새. 산마늘 맛있는 명이. 저 명이 정말 좋아합니다. 걘? 잘라. 자, 명이가 많아서 이거를 찍으면 다 찍기, 다 찍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. 요령은 아셨을 거고요. 뭐 저희가 이제 천천히 잘라 보겠습니다. 이상 태안의 물개미였습니다.